네, 오늘은요, 제가 여기에 지방이 끼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주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지방이라는 게, 그렇죠? 몸에 낄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끼지 않아야 될 곳에 지방이 끼는 것. 그것은 정말 위험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들이 나온 것들을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봐주시고,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에 지방이 끼면 정말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방이입니다. 바로 이소성 지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소성. 네, 이소성은 뭐냐면요. 원래 지방이 끼지 않아야 될 곳에 지방이 끼어 있는 그런 지방들을 우리가 이소성이라고 합니다. 이소성이란 말 자체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이 끼어야 될 자리가 있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피하지방입니다. 피부 바로 밑에는 지방층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몸도 보호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그런데 이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은 사실은 누구든지 다 조금씩 갖고 있지만은 이제 두께에 따라서 물론 더 두꺼운 사람도 있고 살이 찌면 좀 두꺼워지고 또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 피하지방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장지방이잖아요. 내장지방은 어디에 끼는 겁니까? 피부 밑이 아니라 이 복강 안에 이 속에 있는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는 것을 우리가 내장지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소성 지방은요, 그거보다 더 심해서 실제적으로 끼면 안 되는 곳에 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내부 장기에 직접 사이사이, 세포 사이로 지방이 끼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소성 지방이라고 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소성 지방을 내장 지방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피하 지방과 이소성 지방으로 나누고 이소성 지방 안에 내장 지방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피하 지방, 내장 지방, 그다음에 정말 그 어떤 장기 조직 사이까지 기름이 들어가는 이소성 지방으로 나눈 경우가 있는데 이세 가지 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소성 지방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소성 지방까지 왔단 얘기는 벌써 딴 데가 다 지방들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소성 지방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성인병이 빨리 걸리고 혈관 질환이 빨리 걸리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든 질환이 더 빨리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그 장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장기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피하지방과 그다음에 내장지방의 그 차이점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피하지방 이제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서 약 2,477명을 대상으로 이 복부에 있는 피하지방과 복부 안에 있는 내장지방을 똑같이 검사를 해봐서 피하지방이 많은 사람과 내장지방이 더 많은 사람들 비교해봤더니 확실히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이 더안 좋다.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훨씬 더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즉,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관련이 더 많다. 이렇게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이 내장지방을 넘어서서 장기 소위로 지방이 끼는 이소성 지방이 생기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렇죠. 간입니다. 간.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방간이 뭡니까? 사실 간세포 사이사이로 지방이 끼는 거잖아요. 지방간이야말로 이소성 지방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흔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있죠. 그래서 이소성 지방이 많은 분들이 지방간이 잘 생긴다는 거죠. 지방간 자체가 이소성 지방이 쌓인 것을 얘기한 거죠. 원래 간 세포 사이에는 지방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방이 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방간은 간 기능을 망가뜨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간에 모양이 작고 하얗게 지방이 끼면서 간세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영양소를 저장하고 또 합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망가뜨리고 해독을 망가뜨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방간이 간경화로 넘어갈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정말 심각해지면은 간암이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방간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간암의 원인이 꼭 지방간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간암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또 지방간으로 시작한 간암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만큼 이소성 지방은 그 침범한 기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라고 봅니다. 간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이 많이 낄 수 있는 또 어디 장기가 있냐면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 췌장의 기능이 인슐린도 분비하고 또 여러 가지 혈당 조절하는 이런 호르몬들을 같이 분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하고 또 췌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나오면서 우리 소화를 도와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이 끼면 당연히 췌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당뇨병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장기에 다 지방이 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운 이소성 지방이라는 거죠. 또 다 아시다시피 신장에 이소성 지방이 끼게 되면은 그것도 신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면 또 정말 심각해지잖아요. 나중에 또 투석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소성 지방을 잘 관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또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소성 지방이 여기저기 끼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 그것도 이제 심각해집니다. 특히 어디냐면 허벅지 근육. 그래서 허벅지 근육 사이에 대퇴부 근육이죠. 여기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퇴부 근육간 지방이라고 합니다. 대퇴부 근육 사이에 지방이 꼈다 해서 대퇴부 근육간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구가 돼 있어요. 2013년 미국에서 그 프랭이범 심장 연구에 참여한 약 2,945명 정도의 그 대퇴부 근육간 지방을 측정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 지방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여성인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이 잘 생겼다고 돼 있고요. 남성인 경우에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얘기하죠. 고지혈증이 잘 생겼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확실히 이 지방이 자꾸 다른 곳에 낄수록 훨씬 더 우리 몸에 안 좋아진다는 건데요. 사실 피하지방에 지방이 끼는 건 정상적인 건데 피하지방은 지방이 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부로 막혀 있고 또 안에 조직으로 막혀 있어서 근데 이제 내장지방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지방이 차지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각각 장기까지 지방이 낄 수 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역시 맞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역시 중요한 것은 바로 식이요법과 운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식이요법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도한 지방도 좀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근육 운동을 하셔야만 됩니다. 근육이 손실될수록 그 사이로 지방이 끼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근육간 지방을 없애려면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하셔서 자꾸 40대 이후에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와 함께 단백질 섭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뭐 지방 운동, 근육 운동이라든가 단백질 섭취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많이 올렸으니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소성 지방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심각성을 좀 같이 깨닫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장기들에 지방이 끼지 않도록 노력한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